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녹차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비누 베이스 200g 투명으로 준비했고요. 그다음 녹일, 나무막대, 종이컵, 포장하실 비누 비닐과 그다음에 종이 요것도 같이 준비해 드렸고요. 몰드는 사용하실 거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녹차 추출물과 녹차 분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료 챙겨 주시고 에탄올 챙겨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먼저 녹차 비누에 들어갈 첨가물들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틴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수렴 작용도 해주고 진정 작용도 해줘요. 그리고 또 피부 노화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탄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폐물 제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부를 곱게 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녹차 추출물과 또 녹차 분말 이용해서 비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차 비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큰 종이컵에다가 바닥에 거의 잠길 정도의 물만 부어놓고 녹차 분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차 분말을 뭉치지 않도록 여기다가 미리 좀 풀어줄 건데요. 정제수, 그 다음에 정수기 물, 수돗물 다 가능하고요. 얘도 우리가 최대 1% 사용하니까 1g 정도 준비를 해볼게요. 녹차는 가루가 곱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날려요. 그래서 많이 날리지 않도록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골고루 쳐서 충분히 풀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금방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고 비누를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비누를 녹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가져오시고 양은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종이컵 가득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누가 덜 녹았다면 30초 이후에는 끊어서 5초, 10초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비누가 끓어넘치지 않도록 해서 비누를 잘 녹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누를 잘 녹여왔다면 덜 녹은 게 있는지 한번 더 저어주시고요. 충분히 다 저어주셨다면 아까 개어놓았던 녹차 분말, 얘는 녹차 가루가 밑에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차 추출물도 1% 넣어보도록 할게요. 20방울 넣어주세요. 저어주시고, 그다음에 향료도 잊지 마시고 7방울 넣을게요. 에탄올로 기포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굳은 비누액들 벽으로 이렇게 몰아주시고 이렇게 안 들어가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도 작은 몰드 준비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에탄올 충분히 분사시켜 주시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으셨다면 에탄올로 기포 없애주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굳히고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녹차 비누 다 굳었다면 타령해 볼게요. 이번에 작은 몰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뒤집어질 거예요. 쏙쏙 뒤집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 형태의 작은 비누 2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의 녹차색이 보이죠? 약간 초록색 빛이 띠는 녹차 비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